Times. 네, 2022년을 혼자 다 하신 김은종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과연 재즈 뮤지션을 위한 기타인가, 락커를 위한 기타인가, 이름을 잘못 지어진 슬픈 기타, 그리고 멋진 기타,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새해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는 기해묘년. 아주 네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전부 다 겸모음이어갖고 네. 기해묘년 이렇게 되죠. 네. 기해묘년. 네. 영어로 쓰기엔 좋겠네. G Y E. 예, 기해. M-Y-O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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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묘.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갑자년 이렇게 되게 편한 년이 있는 거 하면 그죠? 네, 기해묘년처럼 발음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또 뭐 병신년도 있었고요. 병신년도 있었고요. 병신년은 아나운서들이 가장 고생했던 네. 이제 해로 꼽히죠. 예. 말을 하면서 표정 변화가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맞아. 정색을 하고 말을 예. 해야 하는 병신년 새해를 맞아. 그렇죠. 이렇게. 약간이라도 표정이 흔들림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발음하시는 거 보면 병에 힘을 살짝 빼더라고요. 병신년 이렇게 예, 예.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은 약간 또 오해 병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가니까 병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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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약간 이렇게 하시죠. 너무 세게 하면은 또 괜히 귀 빡빡 꽂히면 안 되니까 올해는 또 개미년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우리 진행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겠네. 개미년 개미년 그렇죠. 개미년 얼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야 네. 하는 해입니다. 자, 2023년이 됐어요. 2023년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네. 예전에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한테 2020년이 되게 큰 어떤 전환점이었던 게 원더키드 2020 그쵸, 때문에 2020년은 말도 안 되는 미래 세계일 것만 같았단 말이죠.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죠. 그쵸. 보통 이제 멸망하고 이제 폐허가 된 지구에서 어떻게 그쵸. 살아남을 것인가 세기말 감성 그런 느낌으로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가 그게 터져서 디스토피아가 되는 그런 결말을 생각을 했는데 역병 돌고 네. 이런 역병에 돌 거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매기는 거죠. 약간 뭔가 매기는. 역행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비드 2019 이후에 벌써 해수로 5년째예요. 2019, 20, 21, 22, 23 5년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쵸. 아니 왜 이렇게 빨라? 그쵸. 그러네. 그렇다니까요. 19, 그래서 20, 올해는 20, 어쨌든 20. 뭐 마스크 이제 뭐 의무도 조금 더 완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길도 많이 열리고 네. 많이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전에 건강하고 활기찼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 1일 기어로 이제 뭘 저희가 가져왔느냐?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왔는데요. 1월 1일 기어가 보통 깁슨 레스폴이나 맞아요. 보통 레스폴이 기어가 많았죠. 베스트인데 재즈 마스터. 이게 재즈를 또 뭐야? 마스터를 아니, 줬다고? 원래 그 이왕이면 좀 새 문을 여는 김에 뭐 이렇게 커섬샵이나 MBS 이런 거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거는 입고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재즈 마스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비난하는 기타 중 하나인데 재즈 마스터를 1월 1일 기어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966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네. 예전 스펙 그 오리지널 스펙을 그대로 재현한 그 스펙으로 출시가 됐고요. 66 빈티지는 또 이 재즈 마스터뿐만 아니고 우리 김병호 선생님도 66 빈티지거든요. 그렇죠. 오리지널 오리지널 66 빈티지 네. 여기는 리슈 그렇습니다. 여기는 리슈 오리지널. 야 이거 색깔은 좋네요. 네, 멋쟁이 기타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고 심지어 제가 원래 펜더는 헤드 매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재즈 매칭이 돼야지 이걸. 네. 네. 선생님도 지금 이제 뭐 66년 오리지널 빈티지신데 거의 네. 뭐 약간 랠리기 NOS급으로 거의 진행이 되지 않으시네요. 네. 아직도 젊음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클로젯 클래식. 클로젯도 아니야. 아니, 거의 NOS야 NOS죠. 지금. 네. 새거죠, 새거. 네. 새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NOS급 젊음을 유지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환갑이 또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환갑 한 약 이제 또 한 그때도 하나 이거. 그 3년 후에 네, 3년 후에 또 한번. 아,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로서 이제 진짜 생체 나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그 마음으로 좋게 사시면 맞아요. 저는 40대로 갔다가 30대로 다시 회귀합니다. 네. 제가 가장 이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분번이죠. 네. 나는 아직 30대다. 원래 30대였고 그렇죠. 저는 이제 30대로 복귀. 좋습니다. 자, 뭐 재즈마스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려드리지만 재즈마스터는 1950년대 팬더의 경쟁사였던 깁슨의 최상위 기종 슈퍼 400CES 이거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잡겠다고 나온 기타예요. 그래서 이 기타는 그때 당시에
그 슈퍼 400C가 $700였거든요. 근데 깁슨의 뭐 이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나 이런 모델들이 $300 안 됐어요. 200몇 달러 이러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레벨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좀 비싼 기타를 만들자 이래갖고 그때 스트라토캐스터 위에 있는 하나 최상의 모델을 만들려고 만든 게 이제 재즈 마스터였어요. 그죠. 고급화 전략에 동참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팬더니까 아무래도 할로우 바디보다는 솔리드 바디로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재즈 마스터였는데 1958년도에 재즈 마스터는 이 프레디 타바레스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하. 58년도에 출시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기타가 단연 세계 최고의 기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타를 만들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재즈 마스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지만 망했죠. 네. 폭망이죠. 폭망. 그죠? 이 얘기가 너무 오글거릴 정도로 네. 처참하게 망했어요. 네, 뭐 그때 이후로 정말 기술적으로는 많이 진일보된 그런 듀얼 서킷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더의 강력한 의지와 수많은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즈 마스터는 결국에는 실패작이 된 이유가 할로우 바디의 따뜻한 재즈 사운드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연주자들이. 그쵸. 그렇다 보니까 재즈 마스터는 팬더다운 새로운 악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즈를 하기에 최적화된 악기도 아니고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조페스가 막 잠깐 뭐 쓰고 이러긴 했는데 써보고 뭐야 이거 약간 이런 거 아 좋다 이게 아니고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 썼단 말이죠. 재즈 마스터를 재즈용으로 쓴 사람들은 없어요. 네. 오히려 60년대 처음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르는 서프락대. 야 그때 좋았죠. 서프락대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디라 얼터너티브 컨트리 뮤직 재즈 빼고 다 유행을 했죠. 뭐 서프 마스터라고 했던가 아니면 인디 마스터라고 했던가 컨트리 마스터 다 괜찮은데 유일하게 절대 안 어울리는 장르가 재즈 마스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이라고 재밌네요. 할 수가 있죠. 서프 마스터라 그래서 엄청 서프 마스터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엄청 잘 팔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서프 마스터, 실버 서퍼, 뭐 서프 마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망했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은 커트 코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제 재그스타를 재그스탱을 쓰면서 재규어, 머스탱 그리고 재즈마스터까지 이런 네. 좀 특수 스펙의 악기들을 그러니까 팬더는 손 안 대고 코풀기를 한 거예요. 손 안 대고 코풀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외면받다가 나중에 다시금 사랑을 받게 된 정말 천운의 악기 재즈마스터입니다. 재즈마스터 1966 아메리칸 빈티지 2로 출시가 됐고요. 네. 역시 가격은 사악합니다. 네. 414만 9천원. 이게 무슨 뭐 커샵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아메리칸 빈티지 2 아빈2인데 이게 400이 넘는 여러분들은 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엘더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1966 C쉐입 넥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네. 헤드머신이 네.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트너비 헤드머칭 새빨간 색깔을 네. 보시고 계십니다. 지판 이게 바운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되어 있고요. 네, 바인딩이 하얗게 양옆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레 퓨어 빈티지 66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따가 선생님이 저 듀얼 네. 서킷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네. 겁니다. 브릿지는 퓨어 빈티지 재즈 마스터 스레디드 스틸 배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번 서킷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되고. 리듬 서킷이죠. 네. 위로 하는 게.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이걸로 조절하는 리드 픽업 셀렉터, 네, 그렇죠. 리드 서킷이 되는 거죠. 네,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듀얼 서킷이 사실 그때 당시엔 되게 혁신적이었죠. 뭔가 우와 기타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리듬 전용이 따로 있고 리드가 따로 있고 이런 서킷 자체는 충격적이었는데 재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죠 뭐 서킷이었죠.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리듬 한번 들어볼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재즈 뮤지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여기 뭐 톤 좀 톤을 줄이고. 좀 죽여서 부드럽게 네. 잡아놓다가 뭐 솔로 같은 거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밑에가 아무도 안 밑에가 너무 안 재즈인데
어떻게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재즈는데 밑에가. 아, 재즈, 네. 재즈 마스터. 그렇습니다. 재즈 마스터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좋은데요? 늘 얘기하지만 이름에 재즈만 안 넣었어도 되게 좋은 기타예요. 네, 그냥 네, 네. 어. 제가 지금 모르고 프론트 픽업부터 했거든요. 네. 네. 반대로 갈게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보세요. 네. 리어 픽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샬로. 좋아요. 이게 이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이 못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름은 재즈 마스터지만 근데 이런 톤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로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지금 이 재즈 마스터가 요 최근에 들어서 또 가장 또 핫한 기타 중에 하나죠. 지금 젊은 뮤지션들이 네, 많이 쓰고 있고 레트로한 팝이나 락 음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다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제가 재즈 마스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예전에 오리지널 빈티지 그거 제가 63이었는지 61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재즈 마스터로 이런 클린톤 녹음만 또 귀찮아도 기타 바꿔서 따로 했었거든요. 아,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기억하는데 얘도 충분히 이런 이쁜 소리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약간 크런치 톤 개성 있죠. 마샬게나 한번 들어보겠도록 네. 하겠습니다. 벌써 뭐가 팍 오는데. 아니야 이 소리.
소리 너무 좋은데? 좋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쳐주신 게 기타랑 찰떡이었네요. 찰떡이었네요. 네, 어 이게 뭐 아까 은총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요즘 젊은 뮤지션들 레트로한 빈티지한 어떤 그런 감성을 표현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선호하냐면 빈티지한 레트로한 감성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팬더랑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는 지겨운 거예요. 그죠. 빈티지인데 지겨운 빈티지, 지겨운 레트로인 거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빈티지한 그 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어봤던 소리랑 조금 다른 그 네. 소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좀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뮤지션들의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러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커트 코베인이 처음에 그 재규를 썼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겨우니까. 그죠. 기존에 네. 있었던 그런 화법들이 아닌 다른 네. 음악을 다른 기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재규어 가져다가 이거 다 뜯어내고 자기 맘대로 이제 네. 친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됐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팬더의 문이기도 하지만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재즈 마스터 기타 너무 이상한데 그 시기 잘 만나고 커트 코베인 덕분에 빵 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네. 농담처럼 늘 얘기를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그런 색채감이 있는 그런 악기였고 네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신 연주에서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코타 레드 색상 이외에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색상도 헤드매칭으로 나오니까 요거 되게 쨍한 색감의 네, 재즈 마스터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클린 마스터 드리겠습니다. 클린 마스터 알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락커로 가는 마지막 퍼즐. 네. 락커로 가는 마지막 퍼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겹지 않은 빈티지 기타 네. 지빈기 또 나왔네. 또 나왔다. 이렇게. 그러네요. 네. 지겹진 않아요, 저거. 아, 지겹지 않은. 근데 이렇게 줄이면 좀 그렇구나. 다시 갈게요. 저는 그러면은 참신한 빈티지 기타 참빈기. 참빈기가 좋네. 참빈기가 더 입에 짝짝 붙어요. 네. 아. 네. 좋아요. 참빈기로 가겠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 말고는 다 입에 짝짝 붙어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클린 마스터가 더 좋은데요. 아, 클린 마스터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예. 굉장히 높게 나와요. 요즘 예. 이제 재밌는 게 팬더 USA의 일반 모델들이 커스텀샵 뭐 거의 급에. 네
뺨 때리는 수준의 사운드를 받아가는 기타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보통 이제 뭐 30점대 초반 그리고 커스텀샵 가면 30점대 중후반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30점대 중반까지 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커샵도 30점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종종 보입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하지만 가성비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USA든 커샵이든 할 것 없이 가성비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역시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80입니다. 헤드 매칭에 많은 점수를 주겠죠. 아, 제가 재즈 마스터를 좋아하시죠.를 유독 좋아하셔서 디자인을.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78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9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재즈 마스터의 이런 디자인적인 매력은 단순히 뭐 색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오프셋, 라인 자체가 뭐 좀 예쁘게 빠진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게 감성이 있죠. 네, 레트로하잖아요.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렇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재즈 마스터는 약간 뭐랄까 되게 좋아하는 마니아와 극혐하시는 마들입니다.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야 저 기타야? 굉장히 뭐랄까 진짜 그 사람들이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기타입니다. 진짜 이거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재즈 할 때 쓰는 건가 봐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름만 보면은 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버즈비 재즈 마스터 리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맞아요. 저게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라는 걸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66 재즈 마스터 평균 점수 79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담 존스 시그니처 갑니다. 전 세계 800대 한정판. 저건 이제 에피폰에서 출시된 실버 버스트 색상인데 실버 버스트에 대한 이야기. 와, 저 뭐야? 보여드릴까? 와, 대박이다. 아, 뭐 다음 시간에. 아니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예고... 뒤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저 깜짝 놀랐네, 나. 일단 저걸로 가격 점수 안 깎게요. 안 깎게요. 대박이다. 충격적인 디자인에 실버 버스트에다가 사람 얼굴이 오, 하나. 대박이네요. 충격적인 디자인의 기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마무리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